페르나리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나노마의 정도 흘려볼 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페르나리 궁이 없는 건 맞기는 한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리고 프로필치 펄스를 빨리 채워서 이 펄스로 뭔가 변수를 세게 봐준다면 네. 네. 어, 네. 하지만 제스가 먼저. 아, 급하게 나노를 주다 보니까 나노 강아지가 빗다이브만 들어가서. 맞아요. 나노 강아지 사실상 이득폭이 어렵고 이런 무조건 붙여야 되거든요, 프로필. 아, 프로필 펄스도 아예 못쓰게. 어, 좋지. 내가 펄스에서 밀려? 이러면서. 야, 제스트 이것까지도 역전을 시키겠다 이건가요? 자, 양팀 모두 트레이서가 없는 상황. 그래서 거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스큐드에 나노가 곧 오거든요, 밸런스가 아, 이제. 아, 진짜. 와, 이 지금 게임. 좀 짜증나겠는데요. 네, 스키소면 계속 공격적으로 밸런스라서 돌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자, 마지막 결정타 나도 나가지죠. 네. 아, 아 그래도 네. 프로피시 펄스 하나. 뒷라인 크레이 선수도 이거 살 수가 없어서요. 다음 점프 때 무조건 이거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봅니다만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뒷라인 퇴근. 그래도 예 기댈 건 프로피시긴 한데 힐러가 다 없는 상황에 원쉐이부터가 올라간 매그 선수라서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없죠. 예. 자 어쨌든 동문서재에 보는 프로핏 하지만 야 여의치 않습니다. 여의치 않아요. 프로핏 선수가 변수를 못 내주는 건 아닌데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제스트가 되다 보니까 힘들어져. 오면 바로 EMP죠. 네. 이지안이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탱크한테 걸어대고 프로핏한테 걸어대고 아, 선택의 폭이 넓어요. MS3 아. 어디로 옵니까? 근데 걸고 빨리 걸어. 아 여기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이지안 선수 EMP가 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특별 EMP로 네. 자, 와. 근데 네, 제일 중요한 딜러 프로피시 같습니다. 이지안 EMP 써보지만 근데 매그도 재워보고 뭐 다 네. 합니다만 근데 스큐드 위치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집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끝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서울 임페르나리 가져갑니다. 네. 이걸 살렸다는 게 예, 서울 다이너스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로시라가 버텨주는 상황에서 이걸 최대한 살려줘야죠. 아 이제부터요? 아! 와 MS3 와 너무 예술같이 붙였는데요? 무슨 나라라 가진대팔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길게 자 프로필도 보여줘야죠. 네, 예, 예. 프로필도 아! MS3가 아! 아예 못쓰게 만들었어. 아나가 없어서 싸움 길어지면 힘들고 자, 빨리 리그룹이라도 해야죠. 근데 문제는 한타가 너무 빨리 끝나서 EMP도 많이 못 챙겼고 나노 강아지도 아직 멀어서 그쵸. 기댈 건 펄스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펄스 하나가 들어가도 힘든 상황이긴 해요. 나노 에코가 올 거라서. 네, 확실히 상대가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프로필 선수의 펄스도 지금 뭐 편하진 않거든요. 네. 자, 거점도 확실하게 밟아야 돼요. 페르날. 네. 자, 여기서 무조건 붙여도 힘든데. 딜라인 묶여있는 상황. 벨루스라도 케어 못 받고요, 이러면. 네. 프로필! 아, 들어왔어요. 아쉽지 않습니다. 자, 밟아야죠. 밟는데 힐러 지원이 없는 상태를 밟고 있어서 너무 그렇죠. 힘들죠. 야, 이게 어떻게든 밟았는데 자 계속해서 구멍이 하나씩 생기는데 이자리 EMP가 오기는 왔거든요. 근데 아, 바로 네. 쓰기는 했는데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됩니다. 와 서울 임페르날 아 예전에 저희가 무대 경기 처음 하느라고 네. 긴장해서 그때 제 실력이 안 나왔습니다. 이걸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MS 선수와 매그 선수가 둘 다 0데스입니다. 24킬 0데스, 21킬 0데스. 네. 근데 쟁탈전에서 윈트가 0데스면 사실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그는 1, 2라운드 내내 0데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MS 선수도 1, 2라운드 내내 0데스고요. 거의. 와, 와. 일단 이러면 크릴린 입장에서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해킹? 계속 크릴린 줄 거. 아, 이제! 이건 못 살죠. 힐벤이 끝나길 바라면서 세트수작 던져봤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릴린 입장에서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네. 예, 좀 나서 보는 건데 이걸 득달같이 임페르날이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임페르날의 빌드업이에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크릭소드 힐벤을 못 던지게 솜츠가 가서 저기 이제 솜브라가서 해킹하고 어그로를 끌고 상대 아나가 스킬을 못 쓸 때 본인들이 들어와서 유유하게 힐벤 던지는 그러니까 자, 최대한 터치 다음 타자가 오나요? 오나요? 멀어요. 트레이서인데 아, 못 왔어요. 못 왔어요. EMP가 왔을 때 딜라인에 걸든지 혹은 앞으로 튀어나온 민소프트에 걸든지 둘 중 하나인데 딜라인 공이 워낙 맞고 완전 후방에 있어서 벨로스리아 선수한테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임페르날 턴입니다. 조금 후반 일단 천벨 쓰고 나가요. 밤을 거의 다 밀어놨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자 매그 방벽 생성기 그 바깥쪽에서 오 프리어페이지 못 버텼고요. 그래도 이제 자, 저도 헤이 그만 트랙이 완
스트레가 없어서 MSC 선수는 EMC가 좀 고민되죠. 근데 쓸 거 빨리 써야 돼요. 이 페르날에 고질적인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궁 아끼려다가 지금 그냥 썼어요. 지금 그냥 써. 어우 근데 이거 버틸만 하죠? 근데 맥만 살아나가면? 아 근데 이지아 선수가 궁 거의 다 따라와서 상대 궁 뺀걸로 만족하고 빠르게 나누러 살리러 가야 돼. 괜히 또 대치 길어지면 이지아 DMP 오면 막힙니다. 야 이거는 근데 틀의 교환 이후에 서로 같은 거있을 아, 힘으로 찍어 누르나요? 아, 아나, 아나가 제스티! 페르날이 달라졌어요. 네. 예, 근데 MS3도 빨리 차고 있어요. 고민이 길어요 지금. 네네. 이러다가 EMP 캔슬할 수도 있어요. 벨로스레아 이게 나눌 적혀요. 왔고요 EMP. 야 이러면 아, 벨로스레아 이 나도 달라져. 뒤에 붙였어요. 프로필 퍼스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마디앱 싸움에서 무조건 먼저 잘 EMP 캔슬하면 더 좋고요. 자 시간은 그래도 17초 6초 많이 줄이긴 했어요. 아 또다시 트래퍼스 캔슬. 근데 EMP를 서로 걸었는데 견뎠어요. 견뎠어요. 힐이 안 나와요. 재우고 견디고 잡았지. 이러면 야 들어가죠. 들어가겠네요. 자 힐러가 합류할 때까지 맥스가 살아남지만은 1초 나누어가지고 올리고 어, 그래도 지금 시간까지는 어, 근데 맥가 터지면서 네네. 나눠주면 킬고 때문에 이거 힘들거든요. 어 이거 맥가 오 힐러가 오면서 할 줄 알았는데 나눠도 끝났죠? 이러면 막죠 막죠 막았는데요? 와 아, 진짜 서울 다이너스티 서울 다이너스티 경기는 정말 끝날 때까지 응? 끝날 때까지 몰라요. 네, 이 페라도 근데 그걸 알고 있어요. 상대 EMP가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걸. 네 MS3도 쫓아왔습니다. 서로 EMP 있다는 건 EMP 알고 EMP 먼저 받았어요. 드디어 방에 제스틱 쪽으로 벨로스야 나도 케어가 됐어요. 아 크릴이 아 근데 서울다 FC 확실히 템포를 올려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트레가 인구업 포차이 때문에 EMP 포포시 갈렸고요. 자 여기서 펄스까지 들어가면 아 그리고 맥을 아 바로 일어났네요. 근데 한칸 싸움이랑 먼저 밟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킬벳 아 넘어갔어요. 거점 넘어갔어요. 야 이건 이페르날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좀 막아보자고 한 네. 거였는데 아 근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막아볼 만한 구도였는데 이게 한 칸의 압박이죠. 맞아요. 이제 두 배 차이로 점점 서울 인페르날이 또 EMP를 빠른 속도로 돌려나가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번 더 이걸 버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이너스티가 그래도 집결이 있어서 버틸만 하긴 한데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다이너스티고요. 인페르날은 최대한 여기서 이쁘게 맞춰야죠. 자 집결 누구세요? 이러면 EMP가 안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고가 났어요. 아 마무리 EMP까지 자 이제 서울 빨리 좋고 다음 턴 빨리 좋고 다음 턴 가야죠. 다이너스티 네 다이너스 빨리 좋고 어 그리고 어쨌든 이지한이 EMP를 채우면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봐야겠는데요. 저 EMP의 나노에 펄스까지 와요. 그쵸 이지한이 아 걸렸어요. 아! 이거는 아. 너무 큰데요. 네 이게 사실 빨리 접었어야 됐는데 애매하게 힐러 교환이 되다 보니까 뒤쪽에 좀 이지한 선수 남아있어서 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임페르나한테 걸렸고요. 딱 걸렸어요. 딱 들켰어요. 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EMP가 없으면 나노강화제나 원시해보는 펄스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그 전에 터치하는 것도 이제 서울이 힘들어지죠.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지한이 올 때까지 최대한 어떻게든 바텀 터치 해가면서 버텨야 돼요. 나노 빈다임 주면서 EMP 그래도 집결! 집결! 근데 이 집결이 교환 안 나오면 할만하거든요. 다이너스티 그래도 그래도 다이너스티 일단 해봐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일단 밸런스가 들어왔고 밀어줘. 야 이걸 또 추가 시간의 기적 다이너스티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팀. 와 MS 또 템포 느려주고요. 그럼 마지막 한타에 이지한이 EMP까지 따라올 수도 있는 환경을 지금 조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럴 때 꼭 제스티의 펄스가 뭔가 또 변수를 만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한타. 예. 집결이 안전에 미리 올렸어요. 자, 근데 집결 끝날 때 EMP! 와! 다섯 명! 펄스까지! 와! 벨로스레아! 진짜 MS3! 아 이건 힘들죠. 이건 힘들어요. 아니 EMP를 다섯 명한테 맞추는데 뭐 대화가 필요합니까? 아 이렇게 정말 상대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네. 프로핏이 비비긴 해요. 벨로스레아 또 둔피로 빠르게 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비벼보자. 이지아는 EMP! 근데 이지아는 EMP! 아! 이지아는 EMP가 차기는 했는데 제쓸 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멀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핏 선수가 스킬도 없었고 가는 길에 터지기도 했고요. 아, 빈다인 선수 진폭 매치가 좀 빨라서 진폭 매치까지 기다렸다 가나요? 게다가 위치도 사실은 MS3가 좀 더 좋아요.
보여요. 자, 초벌스 올려서 예, 예. 초벌스 차이 갑니다. 초월 빼라 이거죠? 그쵸. 초월 빼라.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불사 올려주면서 보내고 네, 있고. 아, 자, 그래서 초 썼어요. 썼어요. 드디어. 내 홀딩 하다가 터질 줄 알았어요. 아, 영감. 근데 영감. MS3 봐야 돼요. MS3 봐야 돼요. 와. 자, 그래도 그래도 긁어요. 와. 어쨌든 겐지는 용검이다. 네, 용검 꺼냈을 때는 다르다. 그리고 크리링. 오. 야, 시원하게 긁어졌습니다. 아, 정말 위험했어요.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노를 줄만한 인원이 사실 프로핏이거든요. 근데 뭐 검은 없어요. 예. 검은 없고 들어가서 쓱싹쓱싹 해달라. 이거 때 초월이 또 있어서 아 뭔가 아 이거 불사죠. 디나인 아 불사가 없는 조합 탈 수가 없습니다. 아 자기가 쭉쭉 빠져요. 용검이라 최고. 아이고. 아. 지금은 도저히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참담한 건요. 포코의 중력 붕괴 하나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 4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MN3 지금 12처치 10결척타. 네. 와, 10분 당일량 위도운데 5,500이에요. 와. 아니. 그 쉬질 않는 거예요? 응? 네. 딜이? 자, 저기서 그치. 저격 치명타 확률이 40%대가 넘는데요. 그러네요. 아 녹았어요 녹았어요 나들 나갔어요. 아니 아. 한국에 와서 지금 인페르나르 멤버로 처음 뛰는 포코인데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와 여기서 막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맞은 만큼 지금 폭 매트리스 빠릅니다. 네 2점은 2점 어디 아 보이는 게 없어요. MS3 순간적으로 지금 폭 매트리스로 포코 밀어내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이 좋기 때문에 대신 스킨들도 체력이 지금 폭 매트리스 이후에 그 뒤쪽에 빈다임 포맨스 아 MS3 시작되는데요. 자, 직포맨스 너무 잘 흘려서 이 다음 국샷에 이지한까지 터지면 난리나요. 자, 이거 미는 국수죠. 미는 국수 보이드 체력이 없어요. 아, 이게 처음에 제 선수가 겐지로 너무 사이드를 잘 들어와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자리를 너무 저 코너를 쉽게 내줬어요. 네. 중력 붕괴 쓸 수밖에 없고. 없죠. 그럼 결국 그 다음 덤 붕토에 다 밀리거든요. 자. 계속 화물이 오고 있다는 거. 자 이거 중에 먼저 걸었어요. 근데 이거 픽사 픽사는 버티지 못했고 불사 남겨놓고 가기에는 스큐 선수가 워낙 체력이 없어서 스큐드의 불기태 이것도 좀 약간 귀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올릴만 하거든요. 그쵸? 올렸어요? 제스트 믿고 갈만하거든요. 네? 상대도 어차피 궁이 없고 이게 1.60m라 그리고 보이드 터지면 들어가요. 야 일단 불사가 맞았어요. 보이드 버티나요. 보이드 버티나요. 못 버티나요. 꽤 오래 버텼는데 여기까지 요정 대로 3-0 서울 다이너스티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더 의미가 있는 건 포코가 서울 이페르나르의 로고가 바뀌고 네. 팀 이름이 바뀐 이후에 합류된 또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포코도 여전히 잘하네요. 확실히 네. 각자 적중률 굉장히 좋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해 줄 알고요. 근데 확실히 이페르나르이 좋았던 건 픽사 선수가 잡혀서 접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 궁이 안 좋고 우리가 집결 하나로 밀 수 있을 거를 확실히 들자마자 푸시했던 그 과감함. 사실 이런 과감함이 임페르나르에게 좀 아쉬웠던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네. 고민이 깊다는 거 그 선수들이 딱 언제나 좀 지를 때 좀 질러줘야 되는데 그게 늘 아 좀 오래간다. 오버워치도 네, 승부처가 있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 궁이 돈다던가 상대의 스킬이 돈다던가 이런 타이밍이 있는데 임페르나르이 무조건 100% 이길 싸움만 하다가 템포가 늘어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극복하려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경기들이 지금 서울 이페르나르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